조용호 대표입니다. M테이크는 열화상 카메라 모듈, 열화상 카메라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인체 발열 감지 열화상 카메라인 MT30과 화재 예방을 전문적으로 감지하는 MT30 열화상 카메라 등 두 가지의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인체 발열 감지 카메라는 인체에서 나오는 발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의심자를 미리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불 화재 예방, 태양광 발전기의 문제점 등을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테이크는 원래 열화상 카메라의 응용 분야를 산업 분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제품은 화재 예방 전용 카메라를 개발을 하였는데 올 1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대비하여 저희가 3월까지 단 두 달 만에 인체 발열 감지 카메라를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 성공하였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같이 함께 일해준 연구원, 임직원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매우 큰 일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투자 제안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기술 협력 제안도 많습니다. 기술 협력 제안으로는 제가 LG전자 출신이기 때문에 LG와 지금 현재 밀접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요. 투자 부분은 저희가 매출이 현재 있고 자금적으로는 그 매출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매출과 영업이 그 다음에 기술을 발전시킨 이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함께 성장, 성공하고 싶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과거 군사용으로부터 시작을 하였고 현재 특수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이 2,000불이 넘는 고가이고 글로벌 시장 또한 약 10억 불 이상의 큰 시장이지만 미국,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일부 업체가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코비드-19 등에서 보듯이 민수형 열화상 카메라 시장이 발굴이 되었고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새로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체 발열을 감지하는 제품은 B2C가 되겠으며 산업용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은 B2B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B2C, B2B 사업을 묶어서 최근에 정부에서 직접 조달하는 B2G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발하여 출시한 MT10 제품이 S1,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등의 화재 감지용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 출시한 발열감지 열화상 카메라 MT30은 서울 시내 성당, 종교단체, 학교, 병원, 빌딩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와이오밍주 정부는 저희 제품을 검토하여 구매 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여러 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카메라와 데이터를 통신하는 인베디드 블랙바디를 자체 개발 생산하였고 측정 필요한 부분만 별도 감지하는 AI 기능 열화상 카메라 기능도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제품뿐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 센서 모듈 부품도 개발, 생산, 판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고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 모듈과 고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M테이크의 열화상 카메라는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코라스 시험에서 0.3도 이내의 작은 오차 성능 테스트 결과를 받았습니다. 즉, 저렴하지만 그 성능은 고가의 제품과 동등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주로 계측기, 방범용으로 만들어졌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엠테이크는 최초로 인체 체온만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화재 징후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 전에 알람을 주어 화재 예방용 열화상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 이내, 미국에서 5년 이내에 IPO를 달성하고 싶습니다.